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난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폐경이 빨리 올 수가 있는데 폐경이 빨리 온다면 여성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난소는 자궁 옆에 붙어있는 3cm 정도 크기의 작은 부속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여성의 임신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죠. 자, 이 난소에서는 혹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난소에서 생기는 혹을 통틀어서 난소낭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난소물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난소물혹은 그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단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안에 물이 차 있다면 대개는 보통 일단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사이즈가 크고 안에 혈액이나 고체 등이 차 있다면 치료를 권유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치료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 물혹 안에 혈액이 차 있는 것을 보통 자궁내막종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피임약이나 자궁삽입장치인 미레나 등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술인데요. 난소의 혹을 수술로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혹이 너무 크다면 개복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대개는 복강경 수술로 제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화술이 있는데요. 초음파 가이드를 사용하고 주사바늘로 혹만 찔러서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제거한 후에 알코올 등으로 다시 혹을 채워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수술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이 혹 제거 수술을 받으신 후에 나중에 생긴 후유증 부작용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그 수술에 대한 견해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세 곳 이상의 전문의에게 수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술을 해서 난소에 붙어있는 혹만 깔끔하게 떼어내면 좋겠지만 난소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혹을 싸고 있는 껍질은 곧 난소의 껍질이라서 그런데요. 혹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난소의 정상 조직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혹을 잘라낸 후에 고온의 전기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데요. 이때 또 열에 의해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난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폐경이 빨리 올 수가 있는데 폐경이 빨리 온다면 여성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 난소 모두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발률을 낮추려면 수술보다는 경화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화술은 인공생식술에서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질적으로 주사바늘을 통과시켜서 난소에 있는 혹을 찔러서 안에 찬 액체를 다 빼낸 다음에 다시 주사기로 알코올 등을 채워서 혹을 죽이는 방법이죠. 혹은 제거가 가능하지만 난소에는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앞둔 분들에게는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아요. 그리고 경화술 후에 재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한방치료를 함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목단피, 향부자, 도인, 울금 이런 한약재들을 사용해서 골반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자궁내막증의 재발을 줄이고 택사, 반아, 복령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점액성 혹은 장액성 낭종의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약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난소낭종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경화술을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소낭종을 치료할 때 부작용이 덜 생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